네, 어제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539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25일째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50세 미만 연령층에 대한 이 백신 접종이 다음 달 26일부터 시작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황병준 기자, 확진자 현황부터 전해 주시죠. 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사이 1,539명 늘었습니다. 25일째 1,000명대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지역별로는 서울 468명, 경기 383명, 인천 87명 등 수도권에서만 938명이 나왔습니다. 비수도권에선 경남 97명, 대전 86명, 부산 69명 등 전체의 36%를 차지했습니다. 주요 집단 감염을 보면 여성가족부가 주최한 충북 괴산의 청소년 캠프 수련원에서 8명이 확진됐고, 부산의 한 백화점에서도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델타 변이가 확인된 대전의 한 태권도장 관련 확진자는 24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만 18세에서 49세 국민이 다음 달 26일부터 백신을 접종합니다. 접종 백신은 화이자나 모더나로, 대상자는 모두 1,777만 명에 달합니다. 사전 예약은 다음 달 9일부터 10부제로 합니다. 생년월일 끝자리와 예약일 끝자리가 같아야 하는데 8월 9일엔 9일과 19일, 29일에 태어난 사람이 예약하는 방식입니다. 한편 버스 운전기사나 택배 종사자 등 지자체에서 우선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200만 명은 다음 달 17일부터 접종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